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총선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야 지도부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을 벌였습니다. 테러 방지법에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원내부대표들이 휴일인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총선까지 불과 50일 남짓,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시한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 비공개 담판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좀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회동에서 최근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온 테러방지법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습니다. 테러단체 소속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 감청권과 관련해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문구를 법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남았어요? 이 쟁점 법안, 민생 법안이 뭐 30개, 40개 남은 게 아니라 아주 좁게 조금 남았으니까. 걸림돌이었던 테러방지법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도 선관위에 넘길 예정입니다.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과 노동개혁 등 쟁점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인데, 여당은 일괄 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회동을 갖고 어제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쟁점 법안에 대한 담판을 이어갑니다. SBS 이경원입니다.